그냥 2에 x제곱 빼기 1이니까 여기가 x제곱이면 여기 x제곱을 적으라고요. 그 우리는 아는 1이니까. 그러면 괜히 x제곱이 한 개 더 많잖아요. 원래 x 있는데. 그럼 x를 곱하고. 세모분의 2 세모 빼기 1이잖아. 그럼 얘는 어디로 가? 1로 수렴 극한이 존재하고 얘는 0으로 가니 1 곱하기 0으로 0이다. 이렇게. 그래서 기억은 바꿔. 혹은 얘를 이렇게 적는 센스도 괜찮아요. 2의 fx는 빼기 1의 여기의 fx 곱하기 x분의 fx. 이렇게. 그러면 얘는 어쨌든 얘 되니까 fx가 0으로 가니까 얘는 1. 얘는 x분의 fx, x제곱이니까 오, 얘도 x니까 0이네. 왜 그래? 그 연습을 해야 요거에도, 아니 좀 다르나? 요거가 비슷하나? 일단 니은에도 똑같이 이거 어떻게 풀어? fx 위에는 항상 2x 빼기 1이 있어야 돼. 여기는 fx 위에 딴 놈 있잖아. 그러면 그 위에 그대로 적으라고. 이 연습을 여러분하고 해야 돼. 2x 승 빼기 1. 왜? 이거는 1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거 적고. 그 다음 뭐야? 괜히 얘가 있으니까 나눴으니까 곱해야지. 근데 괜히 이거 위에는 뭐가 있어야 돼? x가 있어야 1이야. 그 다음에 x분의 뭐야? 3x 승 빼기 1이 나온 거죠. 얘는 1. 얘는 1. 얘는 ln 3인가? 그렇잖아. 그래서 이거는 ln 3이다. 이 연습을 하라고요. 요거 나오면 이 식을 예로 고치고 나머지 떨거지도 계속 이렇게 쭉쭉 가서 해야지. 여러분들 이걸 외우라고 한 이유가 있다. 이거 계산할 때 이걸 또 치환해가지고 뭘 했다는 순간 이미 물 건너가는 거예요. 기본적으로 극한 관련된 거는 외워야 될 거는 그 뭐지? 지수 로그에서는 자연상수 2에 대한 정의와 그 다음에 지수와 로그의 극한에 대한 정의. 미치 2가 아닌 놈은 외울 필요도 없고 그건 변형만 할 줄 알면 된다. 그러니까 이제 이 문제가 뭐라? 이 문제가 여러분 보면 평가원에서 이 문제가 디귿이 기억을 일반화했다는 느낌이 드냐고. 기억은 x제곱이가 되니까 되지. 그럼 x제곱 안 하고 0으로 가는 놈이면 되냐? 물은 것 같잖아. 맞죠? x제곱이면 됐는데 여기 0으로 가는 놈이면 다 돼요? 라고 하면 이제 뭐라? 그런가? 우리가 할 일은? 어쨌든 2의 fx승 빼기 1이라면 우리는 뭘 해야 돼? fx를 놓아야 하고. 그러면 이제 뭐라? x분의 fx잖아. 그러면 얘는 존재해요. 왜냐하면 fx가 0으로 가니까. 왜 0으로 간다 했으니까. 그러면 얘가 존재하냐고. 여기가 뭐였어? x제곱이면 존재했잖아. fx가 0으로 가는 놈이면 다 존재하냐고 묻잖아. x면 존재? 약분하면 1이니까 존재하지. x의 2분의 1승이면 분모의 루트 x니까 존재 안 할 거잖아. 그래서 항상 되냐가 아니라 안 됐네. 여기 있는 여기에 x에 뭐 넣냐에 따라 0으로 가는 놈 중에 아무거나인데 뭐 sin x? 오케이. 1로 가니까 괜찮네. 근데 얘가 항상 0으로 가는 놈 어떤 놈이면 다 됩니까? 아니. 왜? fx가 뭐 있어? 루트 x 같은 경우 넣어보니까 분모가 루트 x분의 1이 되는 순간 분모가 0으로 가는 것 분의 1이니까 얘가 무한대내지 이렇게 되니까 존재하지 않을 수 있네. 그래서 니은은 디귿은 틀렸다. 그래서 기억 니은이 답이다. 자, 한번 보라고. 그러니까 내가 한 게 아니고 이 평가원 동네에서 낸 질문의 방식을 여러분이 그냥 보면 이건 뭐야 하는데 그냥 문제 보는 거잖아. 왜? 처음 보니까. 그런데 내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거의 질문 패턴이 뭔가 그 문제 푸는 사람인데 뭔가를 제시를 자꾸 해준다니까. 그 제시하는 걸 아는 사람은 문제가 몰라도 답은 풀 수 있을 거고 그게 아닌 사람은
계속 뭐예요? 생 노가다만 하다가 끝이 나고. 그러니까 그 보는 눈을 좀 키우자. 됐지? 그러니까 하나씩 하나씩 한번 쳐다보라고. 네, 될 수 있는 대로 이런 경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냥 의미 없이 세 문제 주는 경우는 별로 얘기를 안 해. 그거는 그냥 뭔데? 그냥 한 문제 주긴 너무 아깝고 세 문제 줘서 점수 주게 하는 거고. 근데 그렇지 않은 21번이나 뭐 이렇게 된 문제들은 다 증명 논리와 의미가 있는 형태가 많으니까 이거를 쭉 읽으면, 이건 좀 덜한데 읽으면서 이것을 위해 힌트를 주고 있다라는 느낌을 가졌으면 이제 뭐라 좀 쉽게 접근할 수가 있을 거예요. 그 느낌을 좀 갖자는 거예요.